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YBM 신촌센터 올킬 HSK 강사 백현정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문제들을 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HSK 4급 쓰기 영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한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들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기본 어순에 충실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기본 어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어, 수로, 목적어가 맞습니다. 자, 근데 맞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어다? 자, 보시면요, 문장이나 구를 목적어로 갖는 수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인가? 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회화에서든 시험에서든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동사들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저희 예문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요, 我认为他的计划太复杂了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我认为, 나는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他的计划, 그의 계획이 太复杂了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계획이 复杂, 복잡하다. 또 다른 다시 문장이 목적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쓰기에서 매달 매달 출제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어떤 동사들이 나왔는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실제 저희 쓰기 파트에서 나왔던 동사들이고요. 이 동사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觉得认为希望希望打算打算开始开始 喜欢喜欢适合适合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별표, 형광등을 쫙 끄어주시고요. 걔는 반드시 외워서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觉得와 认为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사를 쓰실 때요, 我认为他 라고 해서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여긴다? 이렇게 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떻게 썼나요? 我觉得她很漂亮 또는 我认为她很漂亮 이라고 해서 그녀가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셨을 거예요. 그죠? 이 두 동사들은요, 문장이나 구를 목적으로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希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망하다, 바라다, 我希望你 나는 너를 바란다 라고는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런 거 쓰실 수 있겠죠. 我希望你来 나는 너가 오길 희망해, 너가 오길 바래 라고 이렇게 쓰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打算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저희 이제 중국에 가실 분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예요. 我打算去中国 라고 해서 나는 중국에 갈 계획입니다 라는 거 굉장히 많이 쓰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있죠. 开始喜欢适合 자, 이 세 단어는요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구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예를 들었을 때 适合 적합하다라는 뜻은요, 저희가 옷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친구가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这件衣服适合你穿 야, 이 옷 너가 입으니까 너가 입기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동사들은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보시면요, 단골 출제 유형은 놓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매달 매달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항상 쓰기 파트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있죠. 무엇이 있어요?
특수고문입니다. 자, 그 특수고문 중에서도요, 저는 빼이자문을 준비했는데요. 자, 빼이자문의 기본 의미는 일단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좀 써봤어요. A, 빼이, B, 수로동사, 기타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빼이자문을 항상 설명을 드리다 보면요, A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B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재밌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점점점 움츠려들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목을 빼주세요. 목을 빼주세요. 자,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석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목을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빼이는 이 사이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말하는 목은요, 원래 문장, 즉 빼이자문이 아닌 원래 일반 문장에서의 목적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빼이 뒤에 오는 주는요, 원래 문장에서의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저희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게요. 자, 보시면요, 这些数字的顺序被弟弟打乱了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숫자들의 순서는 남동생에 의해서 어떻게 엉망이 되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을 저희가 원래 문장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弟弟, 남동생이 무엇을? 순수, 순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와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띠디가 빼이 뒤에 온다. 그래서 목을 빼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순서는 어디로? 앞으로 간다. 자, 100%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빼이자를 어려워하신다면 문제에서 먼저 빼이를 가리고 원래 문장을 만든 다음에 집어 넣어주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실제 문제에 한번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들 보시면요, 天气暖和的라고 합니다. 날씨가 暖和 하면 따뜻하다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더자가 보입니다. 자, 이 더가 보이면 이 뒤에는 무엇이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온다. 자, 주어진 단어에서 봤을 때 명사가 무엇이 나오나요? 很好地方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저희가 연결시켜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我喜欢喜欢이 나왔습니다. 喜欢은 뒤에 문장이나 구를 목적으로 갖는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또 다른 동사가 나와야 된다. 라고 봤더니 生活, 살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我喜欢生活在天气暖和的地方이라고 해서요, 나는요,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타총이라고 해서 그녀는 총, 계산으로 얘는 뭐뭐로부터 라고 해서 뒤에 무엇이 나오나요? 시간이나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있나요? 그렇죠. 무엇이 있나요? 12岁라고 해서 12살이라는 나이가 나왔는데, 여러분 나이는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12살 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는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어떤 동사인가요? 开始, 시작했다. 뒤에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또 다른 문장이나 구가 나와야 된다. 뒤에 봤더니 따이엔증이라 해서 안경을 쓰다라는 동사구가 나왔네요. 자,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他从12岁开始戴眼镜이라고 해서 그녀는 12살 때부터 안경 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好, 여기까지 잘 푸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봤더니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빼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목을 빼주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빼. 그래서 빼이 뒤에는 무엇이 나온다? 은느니가로 해석될 수 있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가 나온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我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죠? 나라는 명사가 일단 있고요. 또 다른 명사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봤더니 맨 끝에 빙깐이라고 해서 무엇이 나왔어요? 비스킷, 과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로를 한번 찾아볼까요? 봤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칠광을 해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죠. 무엇을 먹었어요? 빙깐, 그죠, 비스킷을 먹었어요. 자, 그럼 빼이점으로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보시면 这包饼干都被我吃光了라고 해서, 자,
바오라는 것은요, 여러분, 봉지로 쌓여 있는 것을 세는 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비스킷 봉지, 이 비스킷은요, 모두 다 어떻게 빼이워 치광러, 나에 의해서 전부 다 먹어져 버렸다. 즉, 내가 다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好, 맞추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办公室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덧자 뒤에는 무엇이 온다? 명사가 온다. 자, 어떤 명사가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钥匙, 열쇠가 보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빼이, 타, 얘들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钥匙가 확실히 이 덧자 뒤에 온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이 문제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办公室的钥匙被他拿走了라고 하네요. 무엇에? 사무실의 열쇠는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拿走了. 가져가짐을 당했다. 즉,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가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본 어순 두 문제, 빼이자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좋습니다. 이 쉽다라고 생각한 두 포인트는요,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2월 적중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파이팅!